템파 프로를 9주 남겼던 지난 일요일 이승철 선수가 MPC 제주 리저널에서 게스트 포징을 진행하였습니다. 게스트 포징 당일날 이승철 선수의 무대 체중은 120kg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대단한 것은 이승철 선수가 많은 지방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몸 상태라는 것입니다. 약 9주 정도 남은 템파프로의 선수 라인업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지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7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이안 벨리어가 템파프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분께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눈부신 성장세를 이룩한 이안 벨리어였지만 여전히 후면부에서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대다수였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피지컬 업데이트를 올리고 있는 이안 벨리어의 후면 포즈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모습인데요. 특히 2021년 템파 프로를 준비하면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승철 선수 역시 2020년에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월등히 커진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합을 9주 정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대비 근육의 선명도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후면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훌륭한 등근육의 두께감과 함께 너비감이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021년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승철 선수는 7월 10일에 있을 IFBB 프로카드를 향한 NPC 리저널 이승철 클래식 시을 끝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2021년 시즌부터 함께하고 있는 코치 딜과 드래곤슬레이어 짐에서 템파프로를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주 남은 템파프로가 이승철 선수와 이안 벨리어의 대결 구도라면 8주를 남기고 있는 시카고 프로는 더 큰 전쟁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8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헌터 라브라다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와 놀라울 정도로 약점을 보완한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약점이었던 후면 포즈에서 완벽한 보강이 이루어진 채 시카고 프로 무대에 올라설 수 있다면 헌터 라브라다의 말로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3cm의 키에 시합을 8주 정도 남긴 지금 138kg에 육박하는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합을 간절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뒤 부상으로 인해서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한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는 아킴 윌리엄스의 탑6 자리가 본인의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주를 남기고 있는 시카고 프로는 아킴 윌리엄스가 출전하기 때문에 설지오 올리바의 언급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올림피아 탑6 컨텐더로서 사이즈만 쫓는 반쪽짜리 선수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12 올림피아 바디빌딩 탑3를 기록한 조지 피터슨의 코치인 저스틴 밀러와 함께하고 있는 아킴 윌리엄스는 그의 약점인 등을 보완하기 위한 맹훈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템파 프로보다 한 주 앞선 시카고 프로에서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 헌터 라브라다, 아킴 윌리엄스 이 3명의 선수 중 단 한 명에만 올림피아에 진출합니다. 그 말인즉 9주를 앞둔 이승철 선수와 이안 벨리어의 대결 구도인 템파 프로에 이 3명의 선수 중 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맨즈 오픈 보디빌딩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트레인 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